고개 드세요. 고개 들어주세요. 왜 고개 있습니까? 고개 들어주세요. 야, 막아요 이거. 움직이셨습니까? 우발적 범에 왔나요? 범에는 왜? 범에 후회하시나요? 남겨진 아이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 왜 죽이셨습니까?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?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남겨진 아이한테도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? 법원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?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, 들어가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원하는 거 사형이죠. 집회 안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. 예전부터 안 됐었고. 근데 저희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. 돈 많은 집안이니까 좋은 변호사 써서 몇십 년 살다가 가석방 될까 봐. 그럼 저희 아픈 치유는 누가 해줍니까? 그 살인자는 저 형만 죽인 게 아니에요. 저희 가족도 그날부터 다 죽어 있어요. 저는 형님 시신이 바다 유기됐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매일 사건 현장이랑 그리고 그 부근에 맨손으로 땅 파면서 살았어요. 손톱에 흙이 떨어질 날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바다랑 김포에 유기했다고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형님의 명예 지키는 것과 그리고 저 여자의 강력한 초보를 원하는 거죠. 이것밖에 없더라고요, 할 수 있는 게. 당장 제가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 들어가서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고요. 그리고 그 유가족, 그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든 다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형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혼가정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어떤 부인을 하든 다 대응할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